아, 짜증이네. 저희 사우나를 애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방금 전 여성 전용 약혼에서 중요한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 곧 경찰이 도착할 예정이니 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지 마시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때? 다시 확인해 봤어? 누가 먼저 탄 거 같아. 뭐? 내가 갔을 때 한 중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애가 겁을 먼저 털고 있었거든? 지 엄마 라쿠라고 하면서? 아무래도 고년지신 거 같아. 어머머! 야, 나 지금 막 어떤 조그만 여자애랑 어떤 아줌마랑 튀어나가는 거 봤어! 언니, 언니가 고년 잡아야 돼. 어? 어? 너 어떻게 할 거야? 지금 이 안에 난리 났어. 경찰 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. 알았어. 준혁 씨? 네. 이리 좀 오시죠. 어머, 유나! 언니. 아니, 너 왜 이 아저씨랑 나오는 거야? 몰라, 같이 가던데. 아저씨, 얘 내 동생인데요.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? 조사할 게 있어서 본서에 모셔가야 됩니다. 신원조회에서 뭐가 걸렸대. 유나야, 걱정 말고 가 있어. 내가 곧 뒤따라 갈게.